23년 6월 모의고사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8, 1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8, 19번은 그냥 내용 위주로, 어법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보자. Have you ever wanted? Have you ever? 이거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보는 거죠. 뭐 해본 적 있어요? Wanted to enjoy. 자연 속에서 어떤 그 휴가를 즐기는 것을 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은요, is the best time.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Turn your dream. 당신의 어떤 꿈이 현실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트래블 패키지가 있고요. 이 트래블 패키지는요, 포함합니다. 스페셜 트립을 포함하죠. 어디로 가는? 레이크 매디슨으로 가는 as 뭐뿐만 아니라 마사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메디테이션은 명상이죠. 명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명상이야? 우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메디테이션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중 용법도 쓰였고요. 헬프 동사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니까 릴렉스의 투부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릴렉스 할 수 있게 돕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돕는 마사지와 명상 뿐만 아니라 레이크 메디슨으로의 특별한 여행 포함되죠. 또한 우리는 요가 클래스도 제공합니다. 토트는 PP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죠, 과거 분사구죠.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가르쳐지는 거야. 이 숙련된, experienced는 형용사로 숙련된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숙련된 강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요가 클래스도 있대. 요가 레슨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당신 이 패키지 북, 뭐 하면, 예약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즐긴대. At a reasonable price. 해서 reasonable, 합리적인 이란 뜻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we are sure that. 우리는 접속사 되시죠. 완전한 문장 나올 거고요. 대디아를 확신합니다. It will b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you. 그것은 잊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전화를 한다면 우리는 happy to give you. 사형식이니까 당신에게 더 많은 디테일을 알려줄게요. 라고, 그렇죠, 정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19번 심적 문제입니다. 19번도 빠르게 읽어볼게. 내가 일어났을 때, 호텔룸에서 일어났을 때 거의 자정이었대. 여기 is은 비인칭 주어이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근데 보이지 않았어. Nor 둘 다 보이지 않았어. 뭐뭐도 또한 아니다. 남편도 안 보이고 딸도 보이지 않았어. 전화를 했어. 근데 I heard their phone. Heard 5형식 동사죠. 지각 동사야.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 ing 나온다. 근데 전화가 어디서 울려? 방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대. Feeling worried 해서 분사 구문 나와 있고요. 감정 분사, 감정을 느끼면 PP 형태죠. 그래서 느낌이 좀 걱정돼서 밖으로 나가서요, 걸었대. 그러나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해서 to be found, 투부정사의 수동형으로 나왔죠. 발견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decide, 결정했죠. 무엇을? that, er을 명사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ask some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 때 a crowd nearby caught my attention. 근처에 있던 군중이 내 주의를 끌었어. 내가 다가갔죠. hoping to 해서 여기도 분사구문. 내 딸과
그리고 남편을 찾으려는 희망을 갖고 다가갔고 갑자기 보인 거죠. 두 사람이 보인 거죠. 친숙한 얼굴이 보였어. 내가 웃었고요. Feeling calm에서 여기도 분사구문. 그때 my daughter saw me and called mom 하고 아이가 막 뛰어왔어. 그들은 마술쇼를 보고 있었고요. Finally, I felt all my worries disappear.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하면은 걱정 엄청 하셨죠? 나중에는 안도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